사이즈가 상당합니다. 지금 주먹이랑 비슷해요. 지금 느낌이 주먹이랑 비슷해. 지금 욕망의 항아리, 욕마량 항아리가 떠오르는데.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니. 아니. 아, 얘 표정이. 여씨. 이게. 너. 할 말을 잃나, 할 말을 잃어. 진짜. 아, 이게. 아, 가끔씩 우리 또 애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사육장을 보시면 저희 끝에 애기 집이고요. 그러니까 저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고 여기는 지금 물, 저기 물그릇.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항상 밥 먹고 나서 배부르면 저기 들어가 있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배고프다는 뜻이거든. 이제 보니까 아 대충 딱 보시면은 이게 그 많은 분들이 팩맨 아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사육에 있어서 되게 많이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사육장을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본인이 얘가 주로 있던 은신처에서 얘가 나왔다. 그거는 배가 고프다. 먹이 활동을 해야겠다는 뜻이고. 자, 물을 봤더니 깨끗하지가 않고 뭔가 부유물이 떠 있죠. 부유물이 떠 있다는 거는 얘가 물에 한번 들어갔다 왔다는 겁니다. 들어갔다 왔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배변 활동을 하려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배고파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물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지금 그치? 맞지? 맞을 거예요. 맞다고 대답하죠? 나와서 배고프니까 나와가지고 혹은 탈피식이라서 물에 들어가려고 나와가지고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겁니다.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치? 애기. 애기. 봐봐, 배고프잖아요. 저기 끝에 들어가 있으면은 얘가 입질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나는 배가 부르다. 이래서 그래서 나 지금 집에 들어가 있겠다 해서 저 집에 들어간 거예요. 저 끝으로, 구석으로. 저기가 얘가 좋아하는 장소니까. 근데 얘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배가 고프다는 뜻이죠. 이제 먹이를 내놔라. 그죠?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지금 주먹이랑 비슷해요. 지금 느낌이. 주먹이랑 비슷해. 지금 욕망의 항아리. 욕마량 항아리가 떠오르는데 깊이는 요 정도.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깊이는 요 정도. 그러면 이제 애들이 버러울 해서 저기처럼 버러울 해서 들어가기가 딱 좋은 사이즈가 요 정도. 요 정도 사이즈 한 5cm 정도? 네, 5cm, 6cm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물은 항상 갈아줘야 돼. 매일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물은 매일 갈아줘야 돼. 매일. 뚜렁이 사육장도 뚜렁이 보니까 지금 딱 느낌이 좀 있으면 똥쌀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원래 물이 되게 깨끗했어요. 근데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는 배변 활동을 하러 갔는데 배변 활동을 못한 거예요. 변비나 뭐 그런 원인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옆에 나와 있는 거. 근데 얘가 지금 쳐다봤잖아요. 쳐다본다는 거는 먹이 활동 하겠다는 뜻이죠.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입질을 할 겁니다. 계속 제가 흔들면. 뭐 이런 식으로 네,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뚜렁이는 한 4년 정도 키운 지좀 됐고, 그리고 원래 양서류 쪽 이제 키우고 연구한 지한 10년 정도 됐기 9년? 9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애들이 행동만 봐도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할지가 딱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좀이 스티커는, 야, 이거 한 5년 전에 붙였던 스티커인데 아직도 붙어있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기. 그치, 애기. 이제 더 이상 애기라고 부를 수 없는 그 녀석. 네. 그래서 이제 영상 끝나고 나서 애들한테 좀 네, 여기를 좀 급여를 하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우리 또 거미들, 네, 거미들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친구가 이제 골덴리이고 얘가 이제 지금 색깔이 싹 보니까 좀 있으면 탈피를 해요. 그죠? 탈피를 할 색이고. 그리고 저희 첫째, 우리 또 첫째, 아 우리 또 마지. 우리 또 마지가 또 이렇게 등치가 겁내 큽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꽤 크죠? 예. 얘는 화이트니. 예. 오우, 씨, 움직이는 거 봐. 그죠? 얘는 꽤 큽니다. 꽤 크고 아주 멋있게 발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저희 로지. 우리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로지.
미안해. 들여다보지 말라네요. 네. 네,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자기 집 들여다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애기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에서 한 5배? 10배는 큰 겁니다. 지금 크기에서 10배 정도 한, 그러니까 요 물그릇 사이즈 정도가 돼요. 요 정도에서 또릉이는 이게 다큰 거예요. 이게 다큰 거고 또릉이랑 지금 크기가 거의 맞먹죠? 왜 자꾸 째려봐? 오케이, 어쨌든 여기까지 뿅.